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 동산, 아버지가 만든 들의 강조한 뱀이 와서 아담을 속에서 죽이고 빼앗아갔나이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하늘의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69일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땅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나이다. 울면서 가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또 울고 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눈에 눈물이 말랐나이다. 말씀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고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 이 밤에 말씀을 잘 통해서 이제 눈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만 하십시다. 9장은 왕국 건설입니다. 8장에서는 임마누엘 역사를 예언했어요. 그 7장은 유대 나라의 원소세 신조는 임마누엘이 탄생합니다. 천연몸에서. 그 각장 각장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7장 14절에 예수가 오셨습니까? 그 원소세 신조는 65년이죠?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몰라요. 몇 명만 알고 있어요. 단체한 것은요, 선구자가 있거든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야, 네 사람. 선구자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수르바벨 친구, 수르바벨, 누구누구누구. 그 숫자에 들어가면 좋겠죠? 안 여줘. 왜 하나님이 알고 점지고 그 사람 가지고 딴 사람은 어때요? 그냥 예언서 읽을 때 눈물 나서 손들어 봐. 나 눈물 났다. 그럼 성문제 맞는데? 그런데 왜 연대를 못 깨닫고 이 역사를 못 깨달아요? 눈물 나도 헛눈물이다. 정말로 말씀 알렸고 이루려고 우는 것은 진짜지, 예수님 같이. 예수님 3년 동안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말씀 이루려고. 왜 사탄은 강하지? 예수는 사탄 만든 분인데도 사탄에 끌려가서 매 맞고, 응? 십자가 지고. 그래 했단 말이요. 그게 십자가 도라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가시죠. 붙었어요. 진액이 내려요.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그럼 가는 길이 확실해요. 그 우리 시대는 갈릴리 시대가 아니고 동방 시대요. 그래서 학계와 석가라서를 통해서 초막들이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서 역사하겠다고 했어요. 그 믿어야 되죠? 아무도 안 믿어. 이 갈릴리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였다니까요. 유태인들이. 예? 그럼 예수가 갈릴리의 큰 빛이라고 말씀했으면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마귀는 안 믿어요. 마귀가 쓰는 사람은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럼 학교에서의 하나님이 뒤집어 풀때 주님이 이 구의사실 오시는데, 누구에게 도장을 맺겠어요? 스룹바벨이 인으로 택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주권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예? 그 도장 맡아가지고 만날 참마자 그랬으면 그 도장 언제 쓰냐고. 그 마귀 잡는 게 도자란 말이요. 그 사탄이는 성경을 못 믿게 해요. 예? 우리 계단을 뜯어먹어. 반대해. 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월급 주죠? 문어도 무임금이야. 하나도 마찬가지야. 사탄과 싸울 때 말씀에 칼을 꽂고 순종해야 면류관 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면류관 안 줘요. 예? 그럼 면류관 받으면 좋겠다. 손 대봐요.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다. 손 높여드려야지. 그럼 난 면류관 필요 없다. 손 들어요. 예? 그러면은 면류관 주시러 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손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손들어요. 왜 들딴 앞에 아직 부인 못했는가 왜? 사실 버렸어요? 자기 몫을 잘랐냐고요. 그럼 내 말하면 안 되지. 내 생각도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말씀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엉터리가 많다는 거야. 하여튼 유대인 전체는 100%가 가짜들이야. 로마서 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꼭 귀신들은 믿을 때 지가 귀신들을 쓰면서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잘 못생겨가지고 그럴만합니까? 예수님이 실수했어요?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냥 물을 때 대답을 해봐요. 그러면 성경대로 가서 저주받은 사람 있어요? 그럼 그런 성경 사람은 한 3억 줘야 된다. 성경대로 갔는데 나는 저주받았다. 성경 안 갔는데는 복 받았다. 그것도 3억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거 살 거예요. 성경대로?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왜못 가느냐? 자기가 있으면 못 가. 자기가 불했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을 마태 16장에서 제자들 보고, 너나 따라올래? 자기를 버려. 자기 십자가를 쳐야 돼. 부모나 처자나 전토다. 전토가 너보다 더 밑에 나야 돼. 내가 일꾼이야. 왜?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하를 다 얻거든. 그 생명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생명보다 귀하냐? 답을 하세요. 못하죠? 근데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잠시 버림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왕대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자기 생각. 자기를 안 버리기 때문에. 예? 화장났지요? 그리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름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그 음부의 권세가 뭔지 했잖아요. 그런 사명 받았는데 베드로 성신 못 받았어요. 그리 허술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일곱 명을 받으면 허술 안 나가요. 학교에서 본문 그대로 스가랴 본문 그대로 가야 돼요. 예? 따라서 나는 못합니다. 안 돼가 보세요. 왜안 따라요? 하라 했는데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 기분 좋을까 나쁠까? 야 나도 내갈 길을 가서 왕이 됐는데 니도 니가 가서 왕 돼야 되지. 니는 딴 길이 있나 없다 이거예요. 그 갈릴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갈릴리인데 안 믿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왕권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기가 있으면 왕권 못 받아요.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무슨 리? 청량리. 아니야? 갈릴리야? 이게 어딘데요? 사마리아. 열지파가 사는 베드로 고기 앞던 갈릴리 어부,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 베드로 만나러 간거 지금요. 유대에서 3년을 살다가 30년 살다가 아니 3년 나사렛에서 근데 예수님 이제 왜 유대를 안 가느냐? 그거 가니까 말도 안 듣고 자꾸 반대하니까 당신 일할 처소는 갈릴리다 이 봐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 하시면 유대 나라 귀신이 그 본부처에서 유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갈릴리 전도를 갔다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럼 유대인들 뭐 들어갔죠? 뭐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갔지. 귀신만 따가면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그 여러분들 귀신 좀 새끼 귀신 따라 새끼 귀신. 새끼 귀신 따라서 이게 말씀 못 따라가. 예? 좋긴 좋은데 이 몸이 말안 들어. 왜요? 선악과 질이 있다 이게. 확실하죠? 선악과 먹었어요? 그거 뽑아내야 되지. 우리 재단 많은 재단이요. 선악과 뽑아. 그 3일반 죽어야 돼. 그 자기 버려야 죽지. 안 버리면 안 죽어. 도망가 버리지. 자, 2절. 유대인들이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절. 이거 율법 초막절입니다. 2000년 전에. 모세 율법 초막절.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첫 동생. 한 집에서 컸어요. 30살까지.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그 예수님 3년, 30년 동안 동생들하고 얘기했지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아들 위에서 왔다. 너희는 다시 낫지. 하니까 제자들, 동생들 듣고 나니까요. 형님이 헛된 소란 같아. 우리 집에 살면서 자꾸 딴 소란이니까. 너희는 딴거 속했지. 난 위에서 왔다. 그게 제 동생들이, 형님, 이번 초막절 왔잖아요. 여기 나서 하지 말고, 이번에 유대 가서 초막절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안 가. 타임 문제, 타임 시간 안 맞아. 뒤에 봅시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 지키러 가라 이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 말이 맞죠? 30년 들어보니까 다르긴 다르거든요. 그 자기들만 들으니까 답답하니 초막절도 이렇게 유대 사람 다 모인데
저기 가서 하라,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 간대. 왜요? 동생들이 철이 없어서요. 소문내면 초망쳐도 못 지켜.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따돌려놓고 먼저 갔어요.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따라합시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 바깥 말하면요. 구의사 재단에서도 수레바벨 안 믿더라. 그 말이요. 수레바벨 줬는데도 안 믿었죠. 그니까 안 따라가. 따라서 수레바벨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따로 국밥이야. 예? 따로 국밥 알아요? 맛있어. 밥 먹고, 국 먹고. 예? 그럼 수레바벨을 안 따라가려면 욕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 안 따라가려면 예수 제자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먼저 갈 사람, 나중에 갈 사람. 그 순서가 차수가 있어요. 모세를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가나안 복지가죠. 두 명은 딱, 두 명만. 300만 명이 다 떨어졌다니까요. 기가 차고 내가 찬다. 이회자 목사님이 58년 3월 달에 요한계 해석을 받았는데, 우리 제자 하나 남았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54년 됐다니까요. 계속 해석받은 지가, 예? 자, 58년, 68년, 78년, 88년, 98년, 2008년, 2018년. 60년이죠. 그게 이제 17년 이렇게 3을 빼면은, 57년이죠. 계시를 받은 제가. 알았어요? 그건 우리만 남았어요. 다 떨렸어요. 그 계시를 해서 틀렸단 말입니까? 예? 아, 틀렸어요, 맞아요. 지금 계시로 생각한 사람이 엉망진창입니다. 내 가운데서 전화 받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가요, 그 요한 계시로 강의 읽어봤는데, 6장에 보니, 힘 많단 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 했는데, 그게 저 그러시던데, 그래. 그럼 예수님이 두번 이긴데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19장 11절에 백마를 탄 자는 만왕 말이 했으니까 또, 그 사탄이가! 사탄 아니죠. 백마가 만왕 왕이면은 흰말도 만왕 왕이지. 이 등신아! 백태가 흰콩이야? 검은콩이야? 백태! 흰콩!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두번 받았어. 깨지고 안 깨지고. 예수가 말, 예수가 두번 해. 이기고 또 이기고. 반석 물을 두번 쳐서 먹었어요. 예수가 반석인데, 유월절 반석, 초막절 반석. 이기고 또 이겨. 이 등신아. 근데 당신 순봉대 많이 줄게. 침략한대, 침략이요. 아, 침략이든 뭐, 하여튼, 그 당신 말이, 조용히 목사 말하고 똑같은데, 당신 틀렸다. 그 전화 끊었더니, 또 와요. 나 당신은 말안 한다니까. 그걸 안 받았어요. 그렇게 지금 계시록이 어두워져가지고, 분명히 배우면 잘못 배우니까 허술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위에서 봤죠? 그 제자들, 제자가 아니고, 저, 동생들하고 지금 일 면담하거든요? 상담해. 동생들은, 형님, 이 초원에서 자꾸 하지 말고요. 이번에 또 해야지. 다시 말해, 수도로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간대. 보세요. 안 간대. 해서요.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를 아세요? 무슨 때까요? 내가 나타날 때. 우리도 나타날 때, 예? 우린 초막절 때예요. 근데 다가 아니에요. 선구자 됐어요. 선구자 됐으면 좋겠다. 선구자 시켜줄까요? 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딱 찍어놨어요. 누구누구는 선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라요. 성경 듣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고 마음에도 눈물이 있어요. 눈물로서만 가자입니다. 눈물로서 선구자 아닙니다. 후진이지. 네? 그럼 학교에서 보다 울어봤어요? 울어봤어? 그건 모르겠는데 누군지. 분명히 수리밥을 알아야 그 같은 단체 알수 있는데, 어? 내 혼자 울어도 수리밥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왜요? 다니엘 제 친구가 3년 동안 뭐 했어요? 한방에서 채소 먹고 같이 기도하고 했지요? 그 단체는 하나요. 하나는 서쪽에 가는 동쪽에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보세요. 세상은 사탄이죠. 사탄들은 예수를 미워해요. 근데 예수님 동생들은 안 미워해요. 왜요? 같은 편이야. 예? 여러분 누구 편이요? 사탄 편은 아니죠. 그렇게 세상이 미워해.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예수의 설교는 용잡는 설교요. 그게 용의 실회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서 가라. 동생들 보고, 야, 초막집 가! 가, 저기 지켜야 되지.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이 며칠간 하는 거요? 일주일, 7일. 그렇게 명절 첫날부터 가야 되는데 요즘 안 가, 중간에 가. 왜? 동생들은 못 가겠어. 동생이 소문내면 설교도 못 하겠어. 야, 우리 형님이 선지자인데 우에서 왔는데 막 이적기사 하고 난리 나면 그 유태인들 명절에 예수를 설교 못하게 끼워주질 않아.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 명절 왔는데도 초기 안 가고 중간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게 가잖아요. 동생들 먼저 보내놓고 예수는 뒤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탄들이 뭐 대적을 하니 예수가 지혜롭게 설교하려고 동생들이 철이 없거든요. 형님 편이 아니야. 나의 편이야. 선악가 편이거든. 예수로 생겨남은데. 예? 여러분 분명히 예수 편이요? 그럼 모세 편이요? 그럼 베드로 편이요? 그럼 사도행전 편이요? 그럼 인애자 편이요? 그럼 스룹바벨 편이요? 그건 안 통하는데. 편이라는 건 통해야 되거든요. 안 통해. 그게 안 편이야. 뭐 솔직히 말해, 누구 편이요? 이게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역사, 영적인 역사. 이 성경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이 성경 들고 다녀도 요새시도 못 가요. 본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순종,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 행한 건 거죠, 죽음 믿음이요. 유대인들 왜 망했어요? 율법 외웠어요. 옷에 썩어다녀. 1500년 동안. 근데 예수님 꼭 계시래. 아, 예수는, 율법을 주신 분이고, 예수 만나고 율법을 줬더니 예수 대적이 됐거든요. 그죠? 잘못 믿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우리 교회 왔다고 다 성구라고 안 드리고, 통해야 돼. 알곡은 알곡이지, 죽적인 아니야. 그 알곡이라면 알곡 하나야.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말씀도 하나, 순종도 하나. 그럼 하나 될 거요, 갈라질 거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버리면 하나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요, 두개 됩니다. 두 개. 예수님 흔들게 설교 안 했어요. 그 사랑하는 선구자 베드로한테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첫째는 모가지 잘라라. 그, 모가지 자른 사람 손들어 봐요. 언제 잘랐는데? 언제? 그저께?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마귀와 싸울 때에, 신경질, 혈기, 내 생각 나오면요. 목 자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달게 모가지 자르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된다, 안 된다, 뭐. 예? 따라합시다. 안 죽어도 죽었다! 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왜 순종이 안 되냐? 내가 살아있었어. 내 생각 안 맞아. 여러분, 막, 메뉴가 씌워지고, 막, 꽃가마 태워지면 다 따라가.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 왜? 그건 거짓말이야. 그 사탄이야. 자, 9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셨다. 따라갔지요? 예수님, 제 동생들 따라갔다.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예, 비밀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구의사 비밀, 스룹바벨의 비밀. 왜 비밀이에요? 누가 아면 안 돼. 예? 우리끼리 하는 거야. 비밀 알아요? 성경은 비밀책이에요.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예? 마귀 잡는 비밀이 이 성경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쓸데없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준것 같아? 다시 현실에 선지서 90%가 우리가 갈 길인데 먹어야 되는데 연대 날짜 응? 그돈 안다고 동방역사 꼴 좋다 그건 예표도 봐요 7년을 배워가 14년 배운 사람들이 이 목사 부활한다 응? 어디서 그 배운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목사 1차 부활 이제 중간 부활 없어요 우린 믿죠 성경이 부활은 두 분밖에 없어 1차 2차 근데 저 사람들은 3차 부활 인연이 일어나고 또 1차 2차 온다는 거죠 성경에 인애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미쳐요. 그래서 5천 명이 다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웃기죠? 그 자기들은 안 따라가면 예수 제림 영접 못 한대요. 예? 지금 붉은 용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요. 그 용의 통치를 이기는 길이 학계 세가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게 한두 개밖에 안 나와. 많이 안 나와요. 두 증인, 예? 두 감람나무. 많은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안 써요. 하나. 모세 한 사람. 예수님도 베드로에 와. 그 다음에 요한 이리 와. 내가 책 받은 거 줄게. 계시록 주고. 한 사람. 시대 대표. 자, 10절에.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 교권, 대제사장 장로들 겁을 먹어요. 그 사람들 사람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는 분명히 다른데 말을 못해. 왜? 잡혀갈까봐. 그게 유대인들 속에 귀신들 같죠. 귀신들 가면 남을 괴롭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도망가느냐? 도망가도 있어요. 숨어 있을 때. 비밀로. 근데 재림 때는 용을 잡아버리지. 14절. 이 명절의 중간 명절 중간이면 이제, 일주일의 절반이면 중간이 됐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설교합니다. 예? 하나님 특권이요. 유대인들이 귀히 여겨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못했지만은 자기들끼리 교훈이 있잖아요. 유대 교훈이. 예수는 귀신이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게 교리겠잖아, 유대 교리가.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의 설교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보세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 학교 다녔어요? 이거 보고요. 참 신경을. 이내자 학교 안 다녔어요. 그 동생도 학교 안 다녔어요. 근데 성경 잘 읽어. 난 아무 성경 봅니다. 예? 국화문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세상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글을 안다고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 글자 몰라도 진리는 진리요. 예수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이제 그 진리가 수렵다고 왔어요. 뭘로? 도장으로, 머리돌로, 다림질로. 근데 그안 믿어지지요, 사실은. 스가랴서 3장, 4장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강조해도요, 문제 하나 안 들어온다. 뭔 뜻인지. 질문도 해보게 되는데, 영 아주 무시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네요. 분명히 스가랴 1장에 12절에 70년, 옛날에 나왔죠? 누구를 놓고 한지 70년? 유다를. 그 유다 누굴까? 종말이 유다가 한국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을사보호조약에 1905년도요. 노했어요. 근데 풀려나가서 70년 만에 풀려나. 그 75년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먹줄 쳐요. 스가랴 1장 16절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언제? 70년도, 그 70년, 75년도, 5.15, 7월 15일, 8월 15일, 8월 15일이 전삼년이요. 먹줄 쳐요. 근데 이 장에 먹줄 친 사람이 소년이야. 노인이 아니고. 내가 노인이요, 소년이요. 앞으로 하루 참안 돼요. 나 하루 다니니까, 나 소년이니까. 응? 근데 먹줄 칠 때에 예루살렘에 성각이 없었는데 먹줄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지요. 그래서 시온아 기뻐하라. 소년이 청량하게 됐다. 그다음 3장 넘어가면은 뒤처 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운다. 근데 거슬렸다. 넘어졌다. 불에서 꺼낸 나무대 같이 됐다. 그렇게 대처사랑 할 말이 없어. 당했거든, 사탄에게. 그 하나님이, 사탄아, 네가 내 종이 누구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뜨려 어서 더럽혔느냐. 이 나쁜 놈, 이 예뱀, 시큰! 이라고 욕먹었단 말이야, 누가 사탄이. 그이 목사님이 왜 사탄과 싸우다가 7년 동안 옷이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은 왜 야단 안 치고 이 사람 쓰고 계시니까 옷 바깥 입어, 좋은 옷, 아니, 면류관 세마포 바깥 입도록 했어요. 거기서 그럼 몇 장이요? 잘 몰라요. 다 까먹었어. 맨날 설교해도 잊어버릴 것 같아. 그렇게 문제 안 오르거든.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뭐 대표든지 예표든지 뭐 순이든지 뭐 내가 알게 뭐냐 이게요. 사실 그렇지요? 관심 있어요? 이내자 관심 있어요? 그 동생도 관심 있어야 되지. 예, 이미 시대가 지나갔거든. 그러면 순은 뭐 하는 건데? 말씀을 다 새겨주고 새겨주는 사명이고 초대받는 사명이에요. 그럼 하루에 제약을 세야죠. 무슨 제약을? 6천년 쌓인 이전 나라 제약, 원제가 싹 없어져. 그럼 그 몸은 안 죽어. 죄가 없어지게. 스가랴 3장에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 죄악을 사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젖어 있어서 율법에 배워서 은혜에 와서 죄 짓지 말라, 계명을 지켜라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서 자체가 법이라니까요. 뭐라더라, 뭐하지? 나도 겨우 알았어. 어? 예언서 자체가 법이라니까요. 그렇게 학계서가라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거 한 약을 빼먹으면요, 셋이도 못 가요. 왕권 안 줘요. 그 인간이 할수 있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단 6절 뭐야? 숨는데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하나님이 왜 강도와 뱀을 강하게 만들어서 대충 등시가 만들어 놓지? 예? 쓸데겠어. 뱀이 쓸데겠어. 사람을 잡아먹으면은 예수님이 업으로 가는 거야. 그래도 약혼만. 그래서는 아니고. 택해놓고. 택한 자도 성군자만 먼저 알고. 그 뒤에 후진이 딱 나오죠. 그럼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병마 타고 짐승 잡았죠. 그럼 20장에 영을 잡았죠. 그 다음에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영이 무정에 갔다가 또 풀려나왔죠. 창세기 쓰던 용이, 뱀이 예수님이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럼 학계서가라 계시록은 용 잡는 칼인데 난 말씀 어렵고 힘들게 그만두고 용만 잡을 거예요. 누가 참여시켜준대? 용 잡는데 예수도 죽으면서 울며 갔는데, 예? 힘들었는데, 십자가가 백건이야. 그걸 지금 골고 돌려갔다니까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예? 그, 여러분, 힘안 드는 예수는 믿으면요, 저 여의도 가고요. 힘드는 예수는 구의사 오세요. 힘드는 예수요. 예? 못하겠죠? 이따 따라간다. 그럼 힘들어도 되네요? 에이, 힘들어도 어떻게 못하지? 편한 예수 믿고 편한 왕권 받고, 응? 예? 그, 편한 왕권 종상 손들어봐. 편한 있다가 왕권 주면 좋겠다. 손들어봐요. 못해? 그,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일시켜요. 다가 아니요. 누구누구누구 해봐라. 할 거요? 왜 나보고 하겠습니까? 네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서 일 맺게 살아는 거야. 아이, 바빠요. 딴데 가봐요. 그, 딴데 가면 끝장이야. 다시 기회가 안 와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지나가다 딱 잡아야 되지. 기회 놓치면요. 우로 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그렇게. 예? 여러분 왕권이 입맛 따라오는 게 아니고 입맛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저런 사람 알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이 책에 재앙이 있다. 뭔 소리요? 빼먹지 말라. 보태지 말라. 그럼 본문대로 가야 되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120명이 되는데, 내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응? 정말 말씀 놓고 우는 사람이 못 받아들여. 예? 말씀 이루 드리려고 우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첫 번째가 끝장이다, 뭐. 에베소 교회에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마음이 돌아갔어. 예수님 마음과 안 맞아. 그 예수님 펼쳤어. 야, 너가 내 처음 사람 좋지? 예.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어디다가 따부시시오. 예? 그래서 쳤다 오겠대. 안 쳐다오면은. 내가 그 사랑을 안 쳐다오면은, 그게 뭐 예수 사랑 말씀이거든요. 안 쳐다오면 니가 아까 이제 이혼이다. 그게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가 청강 받은 거예요. 이 선악과 변질이란 거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시길 가는데, 동생도 안 믿고, 유인도 안 믿고, 혼자 믿어. 보세요. 15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십자가 돕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은 율법밖에 모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니까 안 맞아. 어? 그래서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 교훈이 아버지 것이지 당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학계 석가라 교훈이 아버지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아버지 것을 하면은 따라갈게요. 그만둘게요. 그래요. 입으로 따라가서 발이 꼭 붙어서 움직이질 않아. 응? 입으로는 뭐 맨날 설교 들었잖아. 40년 동안. 예? 그다 알아 벌써. 벌써 성경을 막 옷도 무슨 말 하겠다 알고 있어. 근데 이 몸이 말안 들어. 왜? 잡혔어. 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안 드렸다 이게. 따라서 왕권은 좋지만은 왜안 따라요? 말이 막혔잖아. 다시 크게요. 왕권은 좋지만은 몸은 못 드려. 아까워서. 예? 천금만큼 내 몸을 어디다 드려? 여러분 몸이 비쌉니까? 여러분 몸에 한 500만 붙여놓으면 도만 돼가지 여러분 안 가져가요. 왜? 갖다 쓸 데가 없어. 그렇죠? 쓸데 있어요? 다 늙어 많이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세상은 너를 신하니까 내가 너를 좀 쓰겠다는 거야. 니나 하나가 좀 일하고 울지 마서 영혼에 같이 내려가서 살면 그 얼씨구 좋다 가야 되죠? 재통이 빠져 건져주니까 무슨 잔소리 봐. 한다니니 못한다니니 따여 누구 앞에서 못합니다. 누구 앞에서 못한다는 거야. 응? 참 양심도 없다. 세상 말로 가만히 배밖에 남았다. 겁도 없어. 응? 학교에서 그러나 범하면 새 시대 가요 못 가요? 8장 몇 절이요? 9절이지. 학교에서 그러나 꼭 붙어야 되는데 스가랑 놓쳐버렸다. 힘들어 못하겠다. 못해. 그럼 오늘 밤이라도 해야 되겠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손들 할수 있다. 오늘 제부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때 전화하면 또 못하냐 또. 예? 하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 신인데 사탄이 달라붙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게 아니야.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동방역사 구의사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뭐가 아까워서 바칠까 말까 들였다가 가져갔다가 들여갔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누구 놀리는 거 지금? 하나님 기만하는 거요? 나는 내 독생자 내 줬는데 너 같이 살라고 이 계시록 주고 예언서 줬는데 왜못 따르느냐? 원인이 선악가겠잖아. 그럼 하나님 선악가 왜 만들었어요? 권세 주려고 만들었지. 그게 몸을 바치면은 권세 주는데 안 바치면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어디 바치고 권세 받고 마귀 잡고 새 시대 가는 게 좋아요. 요리조리 미꾸라지 빠져나가 돌다 보면 하루에 빨리 죽을 거예요. 예? 왜 말이 싫잖아? 우리는요 천국이 아니고 한란 면코 새 시대 가는 거예요. 한란 3대화 봅시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뜻이 뭐요?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야너 유대인들 들어봐.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내가 영생 양식 나 뜯어 먹어. 예?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 시간에서 다못 읽고요. 저 끝에 가봅시다. 37절. 초막절 결론이요. 응? 명절 끝날에. 예? 벌써 일주일 됐어요. 예? 한 30분 됐는데. 일주일 지나갔다. 응?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가 누구요? 그럼 예수가 생수란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럼 종말에 우리 구의사에 뭘돌 있죠? 심판 돌이요. 이 돌만 가 있으면요, 살아남아. 그럼 같이 갈 거요? 떨어질 갈 거요? 기분 좋다. 같이 간다, 이제. 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아직 안 왔어요. 오순절이지요. 그 예수가 앞절 유월절 양으로 와서 내가 성령을 보내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미 이가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아.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이야. 야, 예수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하나님 보내 선지자라 했는데 또 혹은 그리스도라 하여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등신 바보야.
예수는 예수인데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이사야 9장 했지요, 1절에. 안 믿어. 얘를 믿죠? 그 예수가 무슨 예수요? 갈릴리 예수 맞죠? 성경은 예언 어디서요? 이사야 9장 1절, 2절, 3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구의사지요? 성경 어디요? 밖에서 말이야. 믿어요? 그 믿으면 영생이요. 그안 믿으시면요. 이거 과천 약이 없어요. 지옥 보내야 되죠. 성경 안 믿으면요. 사망이요. 성경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의 증거라니까요. 그 성경에 만족해야 되지요. 응? 그 학교에서 그럼 만족해야 됩니다. 승부자. 그 만족은 승부자 아니고 후진이지. 그 승부자잖아 와서 왜 앞장 못 서고 딱 쳐지느냐. 이유가 뭐냐? 목안 자랐어. 올초 목 자르고 가세요. 예? 자꾸 내목 아파 가지 말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응? 학교에서 그거를 꼭 받아들이라고요. 그 순종해야 돼요. 보면 글자 그대로 순종. 그래서 보여준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갈길 7년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시큰 구슬이고, 그런데 하나님, 네가 잘했다. 네가 내 종으로 순종 잘했다 해서 멜관 쓰고 옷을 바꿔 입어서 아름다운 세마포, 예? 그 시큰 얻어맞고 왕대했단 말이에요. 예? 쟤또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어요? 오지 마요. 와도 안 되니까. 기가 막히면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귀를 뚫어야 되네. 귀도 안 뚫고 보면 되나? 응? 그럼 귀는 누가 막았는데? 이사 6장 9절에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왜요? 불택자야. 제 설교 못 알아들으면요. 불쌍해요. 불택자야. 그 알아들으면요. 앞장서야 돼. 예수님 설교 못 알아들으면 불택자지요. 그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 그리스도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안 나오는 거냐? 갈릴리에서 뭐 선지가 선한 게 나을 것 같아? 막 웃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9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기사벽에 때려야 되지요. 야, 예수가 갈릴리에서 와서 응? 이사야 9장 1절이야. 근데 안 믿어. 그럼 재림 예수는 구의사요. 학계에서 가라서요. 이거 안 믿으면요. 불쌍해. 육체 구원 못 받아. 그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사는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아. 이거 미가 5장이야. 예수 출생은 베들레헴 맞아. 출생. 근데 역사는 갈릴리야. 그렇죠. 그이 사람도 성경 박사들이 성경 전체 모르고 부분적으로 한 군데만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세계 교회 한국교회가요 마귀가 무엇이냐? 천사 타락해 버리겠다. 100%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믿으면서 뱀이 마귀 됐다 하면 안 믿어도. 그 성경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요. 그 다음 또 봅시다. 43절.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막 다툼이 생겨났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너희도 저희가 무대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느냐? 왜 예수 안 잡았느냐? 하는데 하속들이 말하되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나 잘하던데요? 예수 초막에 설교 잘하는데요? 내가 들어봐도 이런 사람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못 잡았어? 못 잡았어요. 그럼 너 미혹받았다. 미혹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예수님 설교 은혜 못 받으면요? 가짜죠. 지금은. 스룹바벨 설교 은혜 못 받으면 뭘까요? 가짜다. 네? 여기 말하세요. 돈 받으러 왔어? 뭐? 은혜 받으러? 말씀 받으러? 하늘로 가. 다리를 잡으면. 자, 그다음 봅니다.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니고데모 아죠? 유대 간언이야.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와 예수 만나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는 갈릴리에서 만나느니 니도 갈릴리 사람이야? 응? 상고하여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거짓말 박사들아. 성경 안 믿어. 그 본문 갑시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이전에는요, 예수 나기 전. 이 성경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센터에 세워놓고, 전에, 아담부터 세간까지 4000년 구약 전에, 또 후에, 예수 십자가 죽고 나서 후에 시대가 달라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다르죠? 지금은 환란 시대.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뭐요? 마귀 흑암이죠? 선악까지요. 그 예수님 오면 예수가 빛이 있게 흑암을 이겼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엘치고가 사는 사마리아입니다.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예? 350년 나라가 잡혀가지 않으래요. 그 예수 오기 전까지는 열지파도 흑암이고, 유다도 흑암인데, 예수가 빛이 되니 열두 지파가 모여왔다, 모여왔다. 예? 그래서 후에는 해변, 후는 예수 출생 후에는,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요, 과거사지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고 하셨다 벌써. 근데 750년 전에 예수가 나기 전에 이사야가 받았다. 그게 예수에 대해서 구약은 갈릴리 버렸는데, 버려서 흑암에. 근데 그가 와서 갈릴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없으면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구의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건 못 믿어. 앞에 게 믿어도. 그리고 가라고, 가세요. 하여튼 구의사의 승리를 안 믿으면 뭐라 하세요? 가시라. 어디 가라고? 누구 집에 가? 알았어요? 듣기 싫어요? 그럼 믿어야지. 그 갈릴리를 믿었어요? 그러면 베드로 당치지. 그 다음에 구의사 믿으면 14만 4천 명이지.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성경도 안 믿는 교회는 아닙니까? 예? 여러분, 베드로 제자지요? 가룟유다도 제자지요? 비밀이 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 팔아먹는 사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에요. 같은 제자인데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가룟유다 가는 길에 손 들어봐. 나는 가룟유다다. 나는 구의사 팔아먹으러 왔다. 안 들어서? 그럼 난 구의사 죽으러 왔다. 그것도 안 들어? 그럼 난 구경꾼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구약도 신약도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는 고통을 덜어줬다. 마태복음 10장 봐요. 예? 자, 마태복음 내가 이제 10장 캐지요. 11장 28절.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졌어요? 원죄, 자범죄 짐 졌어요? 근데 예수 가면은 그 무거운 것이 쉬워진다. 가볍다, 다 가볍다.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무겁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진다. 자꾸 내 생각이 앞장서고 인본주의로 간다.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이야. 예수가 와서 외쳤는데도 안 믿어진다고 버림받은 사람, 불태자들. 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가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도 마음이 온유 겸손해요? 어디? 마음이 개팍하고 폐역하고 신경질 만나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 배우래. 예수가 말씀 순종했어요? 여러분 못하지? 빨리 하는 건 하고, 해봐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재정을 줘서 고쳐주겠대. 응? 여러분이 다 하면요, 예수 할일 없어. 여러분이 다 하면요, 성신도 놀아야 돼. 여러분이 다 하면 하나님도 주무셔야 돼. 아니야. 하나님 하실 일, 예수 하실 일, 성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어린애들 밥 먹을 때 할머니 씹어가지고 쪼개살 해가지고 쪼개살 뜯어서 넣고, 아가야, 이렇게 하면 받아먹지요? 그 어른 안 받아먹고, 할머니 씹어기도 더러워서 안 먹고, 어린애는 그 씹은 것이 추미도 가지고 소화가 잘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씹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참, 먹으면 맛있죠? 그거 봤어요? 봤어, 날씨. 알아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짐이 가벼워. 근데 나는 무거워, 이렇게 해줘. 힘들어, 못하겠어. 응? 이유가 뭐요? 수고하긴 했는데 예수가 안 맡겼어.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내 시간에는 내, 네 짐을 내게 얹어라. 네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짐을 갈게. 안 맡아. 예수께 와서 왔는데 자기 짐을 짐을 갈게. 이게 안 풀려. 부자에서 만족이 없어. 여러분 짐을 몽땅 예수께 십자가 얹어버려. 그러면 나는 가벼워. 다 얹으면 제일 가벼워. 한 절반 얹으면 절반 가벼워. 그럼 하나도 안 얹으면 안 가벼워. 그 유태인들은 자기 짐을 지가 졌어. 그 예수를 보고 때려죽였어. 그렇게 지금 지옥 가야 돼. 예수님으로서 구원 못 받아요? 행정사장 몇 절이요?
12절이지. 그 예수는 구경 아니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살려봤다. 네 짐이 무겁지? 내가 져줄게. 그게 학교에서 가라서 초막절에 원죄 뽑아주는 역사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가 뭐하고 가세요? 당나귀 큰 놈? 새끼. 말도 안 되잖아요. 당나귀 새끼는 애도 안 타요. 너무 어린 것이, 어린 당나귀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어른들도 그걸 길러서 짐식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참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당나귀 큰 놈한테 하필 새끼를 끌고 왔다고 하냐?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저기, 이것도 인간이가? 예수님 보고 저기 인간이가? 당나귀 새끼를 얻고 가야 되지. 어떻게 당나귀 새끼가 타고 가느냐? 그래 비방받은 거요. 그럼 예수님이 100% 잘했는데도 사람들은 몰아갔어요. 네, 당나귀 할까요? 당나귀를 타고 왔는데 아버지 아들이 타고 왔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탔어요. 아들이 타고 아버지는 당나귀를 몰아간 거요. 한 동네에서 가니까 사람들이 저 불장으로는 이 미련한 사람아. 아버지가 타야 되지, 아들이 타고 가냐고. 받아 탔어. 또 한, 다 동네 가니까요. 아이고, 아들이 타야 되지, 아버지가 타고 가냐고 하니까, 야, 우리 둘이 타서 가, 둘이 타 가자. 그 둘이 탔어. 아버지, 아들이 다 갔어. 가자. 또, 딴 동네 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련한 것도 짐승 말 못한다고, 어른, 아, 둘이 타고 가자. 야, 우리 다 내리고, 당당히 미련내려 가자. 당당히는 타도 타리고, 안 타도 타리고, 그래. 그 세상에 다탈 뿐이야. 예?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고, 기록된 시대에 나귀 새끼 탄다. 갔지요? 그래서 뭐 됐어요? 왕 됐어요. 세상 맞추지 말고요. 성경과 맞춰요. 오늘 저렇게 잘 오셨는데, 성경과 나와 맞춰 봅시다. 오늘까지 잘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순종 못 했지? 내 혼자 갈때 많았지? 성경아, 뒤에 있어라. 나 간다. 또 급한 거 와서 같이 가자. 그 성경이 나 먼저 갈게 하면 처리면 끝장이에요. 그 성경이 가자는 대로 가자. 예? 그 11장 12절에 예수님 몸값이 은몇 개요? 30개.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과 가랑주라가 스가랴 11장 몰랐을 건데 어떻게 예수를 머물러 성장한테 얼마 줄래? 30개. 아따 여기다 받아라. 그게 스가랴 11장 이루셨죠? 성경은 피하지 못해요. 예?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죄를 지시는 세미를 했죠. 왜냐세요?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배도 도망갔는데 십자가 죽을 때 아이고 나 잡히면 죽어 도망갔다. 부활한 예수니까 찾아왔는데 그렇다면 스가랴 1장에서 14장까지 예수가 세 군데 이랬죠? 9장, 11장, 13장 이랬죠? 그 나머지 우리 몫이요. 그 남은 몫을 다 먹고 갈 거요? 건너뛸 거요? 자기 말하는 책임을 져야 돼. 함부로 책임하게 말하지 마. 예수가 세 군데 이랬죠? 우린 못 이뤄. 감도 못 잡아.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갈 길은 주님 알려줬어. 그래서 이 강단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응? 우리 갈 길. 남은 말씀. 주님 필요한 말씀. 읽어라, 들어라. 응? 읽어 듣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읽어도 들어도? 저게 뭔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알긴 알아요? 순이 나온대? 어디서? 자기 곳에서. 아, 스가랴 6장에 순이 나온다 했잖아요. 어디서? 자기 곳에서. 그 학교에서 2장이요. 응? 구의사 제대 났다니까, 순이. 그래서 성전 건축하리라. 했지요? 그래서, 너 여호수아 머리에 멸관 씌워줘야 되지. 그 은과금으로 만들어서 이래자 머리에 모자 씌운 것이 우리 자가 사명이에요. 그게 스가랴 3장과 6장의 관계. 예? 멸관은 승리거든요. 그 성경을 따라서 승리 오지 성경 떠나서는 패망이에요. 그 성경을 울고 가요. 인간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신이 와서 울어야 돼요. 그 성신이 와야 눈물 나지. 성신 안 받고 울면 그 사탄이가 눈물이 있어요? 김정일이 눈물 봐세요? 김정일이? 사탄은 울진 않아요. 뱀은 눈물이 없어요. 그것도 몰라세요? 뱀은 뭐가 없다? 눈물 샘이 없어. 왜? 눈물 다 터겪어도 만날 깨고 잡아먹는데 뭐 눈물 나? 응? 배가 아프든지 뭐 자기가 죽어야 울지. 응? 만날 잡아먹는 뱀이 무슨 눈물이 있어? 근데 요새는 당신 몸을 우리 줄려고 울고 갔어. 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치는 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울었어요. 나사고 죽었어요. 아버지요, 내 친구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예수가 왜 울어야 돼요? 나사로가 친구야. 예루살렘이 곧 잡혀갔는데 산에 가서 내가 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평안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눈이 가려워서 못 봤구나. 내가 평화왕이야. 나 따라가서 사는데 너왜 자꾸 독수리 노마를 따라가냐. 그래서 AD 70년에 노마에 다 잡혀갔어요. 예? 개세만에서 울었어요. 아버지요,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 죽어야 된다. 방법 바꿉시다. 안 죽고 해보지요. 그래, 1차 기도하고 내려왔어. 근데 베드로 뭐 했어요? 잤어요. 예? 예수의 관심이 없어요. 제자인데 여러분도 수륩밥에 제자가 아직 못 됐어요. 관심이 없어. 무슨 말하면 왜 그러니 물어보고, 성경을 알아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묻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난 나고 너는 너야. 잘 알았다. 예? 나 제가 설사하면 그 뭔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그 모르면서 혼자 것도 가는 거야. 그 용을 이끌 수 있는 용의 밥이 되지. 용 잡으려면 기록되었어야 돼. 그럼 하나님, 어디 몇 장에 기록되느냐? 몰라요. 그 뭐요? 가짜요. 그 기록한 말씀 묵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다고요. 눈물 나요? 눈물 안 나? 그 눈에 붙이 다녀? 눈물 도는 눈을 왜 닦고 다녀? 그래서 예수님이 1차로 가서요. 스가랴테로. 2차 오실 때 만나세요. 그래서 성금농개 하라.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을 바르라.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 역사는 마시면 꿀맛이 나고, 끌려, 마음이 끌려. 학교 생활 끌려. 근데 성령 안 받으면 안 끌려. 관심 없어. 성경 안 봅니다. 왜? 봐도 재미있는데 뭘 봅니까? 응? 연속 그게 더 재미있는데, 응?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뭐긴 뭐야? 그렇게요. 몸은 교회 왔지만은, 마음속에 교회가 없다. 가짜잖아요. 가짜. 여러분 진짜죠? 그러면 스가랴 4장, 5장, 6장 다 가야 돼요. 우리 갈 길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사야 9장 들어왔거든요. 갈릴리에서 큰 빛을 왔어요. 근데 유대인이 안 믿어. 그 이방으로 간 거예요. 동서로 가가지고 2000년 동안 갈릴리 빛을 비춰서 피로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빛이 바뀌죠. 기도원 빛으로, 기도원 빛으로 4절부 기도원 빛 300명 군대. 그게 율법에서 갈릴리로 와가지고 갈릴리에서도 동방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7대 불빛 필요하다니까요. 그 7대 알아야 돼요. 자, 3절 봅시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지은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빛을 받았어요? 이 빛이 영원권의 빛이요. 이거죠. 사복음서 읽으면 너무 눈물이 나고 좋아서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세케 하시며, 예수가 갈릴리 나라요. 예수가 유대 왕국이요. 예? 창세는 뭐요? 부흥이 돼. 그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수십 개 나와. 예? 창세게 됩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전쟁을 이기기 목적이거든요. 예수님 나라는 아마겟돈 악을 싹 제거요. 그 다음에 춤추면서 천년 시대 이룬단 말이죠. 근데 4절은 재림 때 역사는 갈릴리가 아니고 기도원의 빛이요.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면 멍에와 우리는 즐겁게요. 선악과가 있어요. 무거워요. 내 죄는 십자가로 날아갔지만은 이 몸은 병들고 늙어 죽어요. 몸 아프지요? 지금 병원에 있고 집에서 아파서 누운 사람이죠? 그다 선악과 진로 그래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 환난 시대에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야 돼요. 그, 이,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제가 사치하면은 그 몸에 병이 없어지면요, 변화책이 돼버려. 미디안에 나가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에 나오죠? 미디안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이 사건이 사사기 7장인데요. 저 미디안 사람들은 유대나라 원수요. 원수?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니까 저 북쪽 미디안에 붙였어요. 그 7년 동안 막다 뺏기고 돈 뺏기고 매맞았어요.
그 하나님 때가 되니까 기도를 보내가지고 이제 찾아올렸고, 기도나 군대를 좀 모집해봐.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때 북방 미대하는 숫자가 몇 뒤같이 많아. 숫자가 엄청 많아. 그 인간 편에 볼 때는요,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을 하기 때문에 기도나, 야, 3만 2천 명 많어. 그 전쟁 무섭고 집에 식구 걱정해서 다 돌려보내 버려. 그리고 간판이 이렇게 2만 2천 명하고 만 명이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도 갔을 거죠? 갔다. 잘 듣고 가, 대단해지. 가면 끝장이야. 그래서 만 명이 남았거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적어요. 야, 전쟁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건 맞아요. 그때 네가 하면 된다, 내가 하는데. 여러분, 스룹바벨 구해서 하나님 하신 겁니다. 따라서 된다, 안 된다는 집 갖다 놓고, 얼굴도 된다, 된다! 분명히 된다 했어요. 그 내가 안 된다 할게요. 예? 뭔, 말길 못하던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는데, 인간은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냥 동방에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기록한 대로. 이미 이겼다, 40년 전에. 아수르 망할 징조는 풍요를 먹고 있다. 그 북한과 중공은 전혀 잉태가 징조되고 이미 이겼다. 딱 끝난 거죠. 우리 남은 구경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다의 약속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창세기 몇 장이요? 49장 8절이지.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유다 집에 예수가 오신다. 유다의 마지막 총독은 스룹바벨이다. 우리 집단 구윤재단이요. 겉을 보면 좀 거꾸로 봐, 거꾸리. 거꾸리 알아요? 볼살 아버지, 거꾸리. 거꾸리를 지으면 볼살 나와. 예? 그 볼살 밥하면 보리밥이 돼. 아시죠? 받으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볼품이 없지만은 속엔 우리 식물 식사가 돼, 식사에. 그 예수님 겉으로는요. 꼭 풍채가 없어. 이사야 53장 같이 아름다운 거 없어. 그런데 연한 손 같은데 그분이 예수라고요. 그게 사람 겉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뭘 말하는가. 우리는 갈릴리 빛을 이미 받아왔어요. 지금은 그거 안 해요. 기도원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먹어야 저만 명도 많어. 내까지 가서 물 먹여봐. 그래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 오른쪽 세우고 두 손을 딱 땅에 대고 개같이 쭉쭉 만 사람은 왼쪽에 세워, 그 좌파리 이렇게. 그래서 만명 중에 이쪽에는 300명, 이쪽에는 9천하고도 700명. 그쪽에서 손들어 봐. 9,700명 편에 서 사람. 이게 거의 다요. 괜히. 근데 왜 자꾸 손도 안 들어서 사람 드는 거지? 아니, 300명이 그래. 어떻게, 미대한 그 크만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예? 그렇게 자기를 버리면, 자기 지식을 버리면 아멘이고, 안 버리면 아니야. 모든 성경이 그래. 아담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었는데, 뱀을 따라갔는데, 자기 버린 게안 버린 거요. 따라요. 죽을 것인데, 말이나 받아 죽자. 아니요. 아담이가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았겠죠? 그래도 왜 먹었어? 죽으려고? 죽으려고? 뱀이가 속에서 따라갔지. 여러분 속에 뱀이 와 있어. 선악과 지기. 그래서 성령들 안 따라가. 왜? 따라갈 수가 없어. 왜? 망신당해야 돼. 잠시 버려야 돼. 수치당해야 돼. 힘들어. 힘들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 21편에. 응? 난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방합니다. 옷을 막 제비 뽑습니다. 항소가 나를 밀어트냅니다. 내 혓바닥은 이태리 붙었습니다. 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갔다고요. 울면서. 동방역사 눈물 웃으면 가짜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못 가기 힘들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힘을 줘서, 말씀을 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재단이 고장난 자동철권을 메카바 같아. 스룹바벨 구의사는 예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몇 개를? 14만 4천 개를. 따라갈게요. 떨어질까요? 떨어졌다 아직 붙으면 돼. 그때 봐서 그럼 종족이야. 그래서 300명이 왔는데요. 기도원이가 참 믿음 대단해. 그거 되겠습니까? 말이. 북방군대는 몇 대밖에 많은데 300명이 가서 뭐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하시려고 장난 같아. 기도나, 항아리 300개. 왜요? 김치 담아요? 봉화볼 300개.
나팔 300개 가져와. 아니 전쟁하는데 나팔 불고 무슨 뭐 등불이 뭐 편합니까? 시키도 해요. 그 가져왔어요. 그래 100명씩 나눠. 100명씩. 그래서 북박의시로 가서 100명씩 300명 쭉 지내셨는데 밤중에 위대한 군대 잠잘 때 하나리를 깨. 300개 소리가 엄청 크겠지. 나팔 불어. 기도원의 자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이거 두 번만 해. 여호와의 칼이다. 이 300명이 꼭 기도원이 대장이다. 그랬더니 잠자는 원수들이 항아리 깨지서 놀라가지고 자기들 창을 뽑아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동무끼리 동무칼에 동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동무요. 동무끼리 죽어. 그래서 기도원은 요 하나님 전쟁 무식하네. 순종했더니 대승리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것이 기도네랑 여기 미디안 골짜기라 그랬어요. 아이 본문에 자 이사야 9장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멍멍해 이 멍에가 원죄입니다. 그 어깨 채찍과 그 앞에다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낙같이 하셨습니다.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전쟁하면요 피 흘리죠. 그런데 불로 태워버리겠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에 우리 여사님 처장것에 가진 종들로면요 짐승의 군대도 다 불어넣고요. 대제보 쏟아. 인과보응이요.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하나님도 짐승을 죽여버려. 왜? 피를 흘렸거든. 그래서,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은 예수 시대요. 6절. 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성경은 아기 역사요. 우리 제단도 아기 제단이요. 순이요, 순. 응? 예수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이름이 다섯 가지요. 예?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 임마누엘이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름 하나가 아니고 봐요. 기묘자라. 기묘는요 놀라운 선생님이요. 그다음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가 아버지라니까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독사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 대신 복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원 군대인데 북방치는 멸공진리인데 이 제단에 와서 주님 필요한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듣잖아요. 안 따라가면 나가. 알았어요? 참 말하기 힘드네. 예수님은 가락하고 우린 가기 싫은데 예수님 좀 쉽게 합시다. 그 만난 거 기록돼 있어 합니까? 건너뛰가 건너뛰어 힘든 거 건너뛰고 땀도 욕도 먹지 말고 식탁한 판에 예수 그냥 또 쫓아낼까? 측량 못 받으면 이방에 붙여버려 계속 11장에 예? 그럼 이제 본문대로 바쳐 떠나 버려 목숨 바쳐 하나님 드린 이몸 했죠? 그 입으로 했는데 안 했거든? 그러면 탈락이 돼. 탈락이 된다고요. 아담 동산에 쫓겨났죠. 탈락했어. 왜?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다 이게. 그 누가 책임져야 돼? 지가 책임져야 돼. 또 예수님은 순종했거든요. 응? 아기로 태어나서 성경대로 간 거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제단은 학계 세가라의 출발점인데 본문대로 가고 있어요? 대제사장 요소를 알아요? 그분의 눈물을. 대롱산 세일수건에 눈물을 안 하고요. 600명이 금식했어요, 우리 때문에. 그때 성령이 와서. 사람은 더 가면 무조건 금식을 하면 생겨. 그이 목사님, 이리 와봐. 금식해. 그 나도 같이. 그 저도 한번 기도해줘야 하게요. 넌 하지 마. 왜? 네 대강인데 나중에 써. 내 특별 대우 받다가요. 우리 또래 다 금식했어요. 금식했죠. 산증이다. 아, 이리 와봐. 이분이 대롱산 수도원에 40일 금식했어요. 이리 와봐요. 와, 이때 쓰려고 갖다 갔단 거야. 그 600명이야, 600명. 이런 분이. 왜? 우리 금식 못 하잖아. 그 수도사로 많은데 금식 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나보고 금식하지 마. 그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해봐. 그래서 일주일을 못하고 5일이나 끝났어요. 왜? 뭐, 배고파 먹겠겠어요. 근데 40일 한 사람은 그냥 물 먹고, 사과 반쪽 먹고, 낮에 일하는 거예요. 공사한테 짐 짓고 하고, 부엌에 밥하고, 그 밥을 안 먹어. 물만 마셔. 그게 다이어트라, 다이어트. 그거 쏙 빠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세일서가 구장성으로 불러! 그 산에 올라가냐, 기도, 순교자, 호소, 합해가지고. 그 우리는요, 걱정 없어요. 기적 다 준비해놔서. 응?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그 다음에 600명 해놨고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입니다. 응? 무조건 보관주고, 너는 예표실 때 금식해!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사 우리 여기서 기도 40일 금식했어요. 고맙죠? 여러분 순대라고. 그런데도 순이 안 돼? 그래, 순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드린 몸인데, 본문대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네요. 왜 못하는데? 창피스러워서요. 부끄러워서. 네가 임금이냐? 네가 대통령이야? 여러분, 인기가 얼마나 있겠냐? 인기 타자대야? 여러분, 이름이 세상에 신문에 나서요? 안 났지? 근데, 학계에서 알아보면 신문 나요. 동방의 스님이 나왔다. 이름은 탁탁탁탁 찍혀. 언제? 초막절에. 한번 신문 나 볼래요? 알아듣게 나가들어요? 학계에서 알아보면 어쩐다고? 왕이 돼. 그 왕의 신문 안 나오거나. 이 나가는 마지막만 신문 나는데, 예수의 왕의 신문 나야 되지. 예? 듣기 싫어요? 그만할까?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듣고 나니 가슴 아프다. 아니, 뭐 어렵습니까? 응? 주님 따라가세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응? 그래서 기도는 이겼지요? 사사기 7장 읽어본 사건이요. 왜 사사기 역사를 예언에 갖다 붙여놨느냐? 구약이 바로 종말이란 거요. 출애굽이 종말이다. 창세기가 종말이다. 선악과가 종말이다. 그래서 예언을 가보지 말라. 죽는다. 여기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고 듣고 순종하고 있어요. 따라서 순종 못할 바에는 왜 읽어? 앞에 책상 치면서 왜 읽어? 친하니까 왜 들어? 순종 못하니까 왜 읽어? 그러면 순종하셔야죠? 네, 다 아니에요. 선구자가 있고요. 사명에 따로 있어요.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다 손입니까? 다 발입니까? 다 귀구멍입니까? 예? 우리 몸에 40억씩 있죠? 다 눈깔입니까? 아니야.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 예표 때는 너는 40억 금식해놔라. 이 동생들 나온다. 그래서 다 해서. 총부의 사무실 가면요. 금식자 명단이 있어요. 명부가. 그 4명 급식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금식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몇명 있잖아요. 따라 금식도 못한 주제에. 본문도 안 읽어? 안 따라가.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왕권을 받고 싶다? 그 하나님, 아나 여기 있다 받아가라. 못 받아요. 이란도 갚아주리라. 계속 이 시장에 일해야 갚아주지. 안 했는데도 갚아. 응? 네, 전도도 귀하지만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 학계의 사명, 석가라 사명, 본문대로 순종해. 그러면 초막절이 열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나라가 왕국이요. 예수라는데 계시록 11장 15절. 응? 자금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세요. 여러분 본문대로 안 되지만은 여호와 열심히 오면 됩니다. 근데 먼저 우산이고 나중 우산이 있어요. 열심히. 그 초마지 가면 일반적으로 다 와요. 지금 선구자만 가는 거예요. 선구자. 다니엘 세 친구, 스룹바벨 세 친구. 그럼 이사야 7장 21절에 암소가 한 마리 돼지 있죠? 양도 두 마리 있죠? 그거 먹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지금 22억인데 바다 몰아가지 말아요. 그 나무장 돌아와. 그 이사야 10장 22절이요. 예? 이스라엘이 교회가 많지만 다 떨어지고 시온산 다산한 남은 자. 삼태가 지나가고 바람도 다 떨어지고 남은 자가 14만 4천 원. 그 모은 게 우리 재단 사명이에요. 남은 자 돼야 되겠죠? 그럼 일편단심 기록되었을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예? 내한테 안 맞아. 그 하나님 위상에 좀 맞는 걸 시키면 좋겠는데. 예? 안 맞는 걸 시켰나 봐요. 안 맞는 것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인간 편이 볼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라는 거냐? 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네 종, 네가 내 종인지 원수인지 알아봐야 되겠대. 그럼 여러분 하나님 그 원수요 종이요. 응? 종이 내 말한 대로. 종이 아니니까 말안 되지. 정말 종이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뭐 손에 끼치겠어요? 네 마음을 좀 보자 이거. 그래야 북방 보낸다. 마음이 없는데 북방 보내면 공산당 편되고 큰일 나거든. 아니요? 이 6.25 때도요, 인민군이요,
내려다가 아군패를 따라서 아군이 돼버린 거예요. 어? 그래요. 이놈도 해보고 싫더라고요. 그다음에 남한테 원망상에서 이민군이 돼버려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믿나 이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 여수님이 공산당 잡을 때 군대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무장시키거든요. 그 순종하면요 안 보내요. 보내질 않아. 그래서 주님 마음에 딱 맞아 이래. 그 주님 마음에 맞추려면 대장이 있는데 수륩밥을 대장이요. 그 마음에 맞춰야 돼. 알아들었어요? 그 사도들 보낼 때 베드로 보내. 마음에 맞아야 돼. 예? 바울을 보내. 가서 허설하면 안 돼. 예수만 그대로 지내야 돼. 우리가 다시 여기 때문에 본문대로 할수 있는 3대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자, 여호와 열심으로 됩니다. 여기 세 군데서요. 응? 여호와 열심으로 돼요. 우리는 열심이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된다. 37장에 분명히 히스기야 13년에 유방했겠죠? 여호와 열심으로. 아수르 군대 송장됐죠? 62장에 멸류관 받는 것도 여호와 열심으로.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무슨 말씀? 다시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을 몰라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막혀서, 기가 눈이 막혀서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러분은 겸손하죠? 완악한 마음은 없죠? 말씀을 막 대자가 발로 찼어요? 발로 찼어? 안 찼지? 그게 귀한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 성신을 받으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 반대로 가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른 문으로 쌓고, 목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해라 하도다. 이거 망할 사람의 소리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시니 대적을 이렇게 느시니 아람 나라 중공이거든요.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브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불러와서 잡아가겠어. 430년. 그렇죠?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떠난.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오라고 때리는데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요 말씀 순종이야. 내 생각 버리고. 또 다시 성경이 그렇다면 가야 한다. 성경이 아니라면 안 간다. 예? 이게 신앙이에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이스라엘 중에 머리 꼬리겠어요? 머리는 지도자지요. 꼬리는 끄트머리지요.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꼬리는 곧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가 다른 것은 여자 선지 다른 것은요 미혹시키고, 목사는 미혹시키면요 거짓말로 막 거짓 설교해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절 말씀 16절이거든요. 핵심적인 것이 따라합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그럼 지금 한국 교회 KCC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방종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 귀신 소리요. 예? 큰 교단들이요. 아홉 개 교단이요. 백성 인도하니까 목사들이죠. 총회지요. 그런데 거짓말이야. 미혹을 시켜.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게 여절이요. 교회에서는 멸망시키는 미혹을 시켜. 그런데 따라간 사람 미혹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려. 이게 5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한 잔, 하나님 한 잔을 마셨어. 야, 마시마. 그런데 취해서 비틀비틀해. 예? 그래서 너희들이 아들을 데려 안 되고, 너희 유학 같은 선생도 안 되고, 너희는 이 말만 들어라. 51장 21절, 이 이사야 말만 들어라 했어요. 우리 듣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이 각기 선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응? 겁도 없이 말해요. 심판이 없대요, 목사님들이. 아니, 성경의 예언은 다 심판의 말씀인데 심판은 없다니. 그 속에 기물거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은혜 시대는 고아와 가부를 주님이 무조건 긍휼히 여겼어요. 살려줬어요. 근데 재림 때는 다 골라가지고 죽여버리겠대. 가부도 고아도 소용없대기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지금 하나님 화났어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았는데 그 예수가 화가 난 예수래요. 진노 심판 예수라니까요.
그 갈릴리 십자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아버지 채널까지 심판하신 다시 연 계시록의 예수라니까요. 재림 예수.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같으니 곧 찔레와 현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삼아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진노지요. 그 진노의 날에 남으려면은 학계서가로 출발해라.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을 불에 타는 섬노마 같을 것이라. 이 백성이 오늘 교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심판받아.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불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형제가입니다. 요셉 아들이죠. 요셉 아들 둘러서 므낫세.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 두째 아들인데 야곱이가 안수를 반대했죠.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의 장자가도 므낫세가 큰 아들이 자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하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 주시되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표 시대에 우리 세입 떠나서 수르바벨 손에는 오른손 얹고 그다음에 예표종의 머리는 왼손 얹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을 이걸 몰아가지고 거기서 계시록 받았다고 거기서 역사도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위에서 손을 얹는 데 따라 복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잘 봐요. 이 목숨 학계에서 못했어요. 하나님 도장을 재림도 도장을 줘서요. 누구한테?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그 도장의 말씀이 제가 설교하고 있다고 지금. 그 믿기 힘들어요. 믿으면요. 변화체요. 그래서 안 믿어져. 꼭 거짓말 같아. 내가 사기꾼 같아요? 내 생김새가 사기꾼 같으냐고요? 그 믿어볼 만해요? 그 따라서 믿죠도 믿어보자. 본문만 하니까. 내가 본문밖에 하면 사기꾼이지만은 못생겨도 본문만 하니까 나는 내가 읽는 말씀 믿어요. 지도는 선 맛인데, 예? 이 각하방 지향해 놓겠어요. 그래서 복받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인애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아 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조직이 차차이잖아요. 조직이, 응? 조직. 조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흩어버리면 흩어져. 그래서, 20절에,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형제들에게 잡아먹어. 왜 귀신 들리면은, 응?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야곱의 집이 난리 나서, 귀신이 떠나서 죽적이 알곡 싸워. 그럴지라도, 이렇게 혼란이 왔는데,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과 새 시대요. 그런데 갈릴리 빛은 끝났어요. 어디까지? 동방 끝까지. 2000년 동안. 이제는 나팔 시대에 다른 천사, 하나님, 머릿돌로 영을 잡고 우리끼리 살아보자는 거예요. 머리도 하나 줄까요? 가져가세요. 그냥 싸구라야, 싸구라. 그래, 가져가면 돼. 돈도 안 받고 그냥 줘. 그냥 눈이 있어야 보지. 눈은 사람의 보배인데, 세상에 금은 보이고 돈은 보이는데, 이 학계서가 안 보인다. 그럼 그 눈을 달고 다니는데 빼버려야 돼. 눈도 눈 같았는데, 그만 좀 봅시다. 32장 성가입니다. 성산노래인데, 역사를 위해서 와야 돼요. 불길이.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저기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삼대무사 갖추도다. 하늘로서 세림나여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체되어 다른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이해되고 사자같이 흐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죽인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르바의 역사로다. 힘도는 것 쓸데없고 이 번역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해 열매 이루어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셨는데 아담부터 세요한까지 4천년 동안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마귀를 못 이기고 율법에 다 잡혀가고 심판받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전하여 복받게 하려고 오셨는데 유태인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들을 미쳤다고 버렸나이다. 그 우리 이방에 이방에 우리 버림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 하늘 복을 받았나이다. 이제 복 중에 마지막 복, 하늘로 가는 복은 스룹바벨의 머리돌 인치는 역사에 오니 이 학계서거나 다니엘 모든 예언을 다 읽고 듣고 순종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고쳐서 변화처로 만들어 신부가 되고 이제 주님의 왕국 권세의 왕권을 함께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생명나무 자체니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러 왔는데 우리가 예수의 포도나무 가지라면 나무에서 내린 진액을 받아먹고 예수까지 닮아져야 되겠나이다. 이제 자기 지식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 될 말씀은 주여라 묵상하면 될지 미사오니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형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